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식 ASP, 즉 ASP 3.0이라고 하죠. 구 ASP.NET 버전으로 보시면 돼요. ASP.NET 이전 버전을 클래식 ASP라고 발음하는데요. 클래식 ASP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옵션이에요. ASP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새롭게 웹 개발한다면 ASP의 다음 버전인 ASP.NET이 이미 ASP.NET 4.0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SP로 개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ASP 3.0 개발 환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자, ASP.NET 이전 버전인 ASP 3.0은 반드시 IIS 웹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웹 응용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의 설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정 폴더를 ASP 또는 ASP.NET이 실행 가능한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발음을 할때웹 공유를 설정해라 또는 가상 디렉토리로 설정해라 이렇게 발음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뭐뭐.asp라는 이름의 확장자를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냥 실행이 안 돼요. IIS 웹 서버를 통해서만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C 드라이브의 웹에 웹 디벨로먼트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HTML 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싶으면 그냥 HTML 페이지니까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앞서서 설치했던 비주얼 웹 디벨로퍼 2010 익스프레스 버전을 사용해서, 그래서 비주얼 웹 디벨로퍼 같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메뉴를 제공해 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라는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 자체 웹 서버에 의해서, 비주얼 웹 디벨로퍼는 자체 웹 서버에서 가상의 포트, 이 포트는 어떤 번호가 만들어질지는 몰라요. 알아서 포트에 의해서 그 HTML 페이지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해당 폴더를 HTML 페이지를 웹 서버, 자체 웹 서버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주는데, 만약에 확장자가 뭐뭐뭐.asp 파일을 갖는 ASP라는 확장자를 갖고, 파일 이름은 제가 클래식 ASP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연결 프로그램에서 비주얼 웹 디벨로퍼 2010 익스프레스 버전으로 열면, 뭐뭐뭐.asp는 이런 꺽쇠 퍼센트 퍼센트 꺽쇠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죠. 역시 인텔리센스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리스판스에서 알리에스 정도만 타입해 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에 점 라이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클래식 ASP 자 이렇게 리스판스 점 라이트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줄수 있습니다. 저 어쨌든 이러한 인텔리센스 방법, 컨트롤 스페이스 점뭐 클리어 탭 가로 열고 닫고 이러한 메뉴들을 제공해 주니까 뭐 개발할 때좀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HTML 문서 같은 경우는 비주얼 웹 디벨로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HTML 페이지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로 보기, 또는 ASP.NET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체 웹 서버에서 실행이 된다는데, ASP는 우리가 테스트 해보려고 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ASP 문서를 만들어 놓고,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에서 테스트 하려고 하니까 실행이 에러가 나요. 그래서 확장자 ASP를 갖는 거는 그 자체 웹 서버인 카시니 웹 서버를 통해서는 실행이 안 되고요. 요웹 디벨로먼트라는 ASP가 올라가는 웹 디벨로먼트란 폴더에 대해서 뭐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IIS의 웹 응용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웹 디벨로먼트란 폴더에 대해서 제가 웹 서버에다가 뭐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웹 공유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고, 현재 ASP를 페이지를 다시 한번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실행창을 열고 inet mgr에서
웹 서버를 다시 한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웹사이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응용 프로그램 추가 버튼 눌러서 응용 프로그램 이름은 그냥 폴더 이름하고 동일하게 할게요. 웹 디벨롭먼트라고 하고 실제 경로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제로 만들어 놓은 C 드라이브에 웹에 웹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의 폴더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타이핑하셔도 되고요. 별칭을 응용 프로그램을 별칭을 웹 디벨롭먼트로 경로는 C 드라이브의 웹에 웹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의 폴더에 대해서 확인. 하게 되면 이렇게 폴더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실제 윈도우 탐색기처럼 보이게 해주고 싶다. 어떤 설정 사항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윈도우 탐색기처럼 보여주게 해주고 싶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보시면 콘텐츠 보기로 전환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클래식 ASP.ASP를 만약에 실행시켜주고 싶다. 웹 서버를 통해서 실행해주고 싶다면 얘를 선택해놓고 얘를 찾아보기 버튼 누르게 되면 로컬 호스트의 웹 디벨로먼트의 클래시 ASP.ASP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가상의 포트가 아닌 실제 웹 서버를 통해서. 만약에 앞서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HTML 페이지도 찾아보기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잘 되죠? 그래서 클래시 ASP, 뭐뭐뭐.ASP 확장자를 갖는 ASP 문법을 갖는 기능에 대해서 실행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뭐를 사용해서? 비주얼 웹 디벨로퍼를 사용해서. 그리고 실행은 웹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콘텐츠 보기로 전환해서 실행해줘도 되고요.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아니면 비주얼 웹 디벨로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기능을 적용을 해주고 싶다면, 자, 비주얼 웹 디벨로퍼를 열 때, 웹사이트 열기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열기 메뉴를 사용해서 폴더를 직접 지정해줘도 되고, ASP는 응용 프로그램 설정으로 된 IIS 웹 서버를 통해서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픈 웹사이트란 이름의 메뉴를 선택을 해서, 특정한 폴더를 여는 게 아니라, ASP는 IIS,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IIS를 통해서,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IIS를 통해서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메뉴가 뜨죠? 만약에 로컬 IIS를 비주얼 웹 디벨로퍼에 사용하려면 IIS 6 메타데이터라든가 뭐 관련된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뜨네요. 얘는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더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웹 서버에 사용자 지정이 와서 추가적으로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IS 호환성 관련해서 체크를 더 해주고요.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비주얼 웹 디벨로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끝내고 나서 다시 비주얼 웹 디벨로퍼의 오픈 웹사이트에 로컬 IIS 선택해 놓고, 자, 아직 리프레시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 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비주얼 웹 디벨로퍼를 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으로 열어주셔야 되고요. 자, 로컬 IIS를 사용할 때는 관리자 모드로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픈 웹사이트 파일의 오픈 웹사이트 메뉴를 사용하셔서 로컬 IIS를 선택해 놓으시면 웹 디벨로먼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오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로컬 IIS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비주얼 웹 디벨로퍼를 관리자 권한으로 여셔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는 현재 폴더를 단내 폴더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잠깐 놔두고요. 노로 두고 뷰에 자, 뷰 메뉴에 컨트롤 알트 N 솔루션 탐색기 열고 클래식 ASP를 선택해 놓고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주얼 웹 디벨로퍼에서 ASP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